안녕하세요. 네, 카이스트 물리학과의 정학입니다. 저 기억하시나요? 제가 지난번 7회 카오스 콘서트 때 그때도 패널로 나와서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었는데 혹시 지난번 콘서트에 오셨던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계시는군요. 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사회를 보셨던 김현욱 아나운서가 저한테 별명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박교수라고. 제 이름은 정하웅이거든요. 정교수여야 되는데 왜 박교수라고 부르냐 했더니 바람잡이 교수라고 해서 저한테 박교수란 별명을 붙여줬거든요. 그 말을 듣고 재단에서 이번에는 좀 더 바람을 잡으라고 아예 패널과 함께 MC를 보라고 저한테 명령을 내렸습니다. 카오스 과학위원이라고 만만한 건 거죠. 저 또 착해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MC 복장으로 세상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비 넥타이 맸습니다. 잘 어울리나요? 감사합니다. 네, 재단에서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다행이네요.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MC 데뷔 무대가 되는 건 건데 이제 초보 운전이니까 제가 혹시라도 실수를 하더라도 어여삐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유 같은 거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건 겁니다. 예. 자, 오늘 이제 3부 토크를 시작할 텐데요. 충분히 공부 많이 하셨죠? 여기서 무거운 얘기를 할 건 아닌 건 거고요. 오늘 나온 주제들에 대해서 가벼운 얘기를 이제 그 교수님들과 패널을 모시고 하려고 하는 건 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편하게 앉으셔서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볼까요? 본격적인 토크를 위해서 앞에서 강연을 해주셨던 윤성철 교수님과 김상옥 교수님, 그리고 특별히 모신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의 정혜리 교수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패널 토의를 하기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벼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집에 가는 길을 못 찾아가실까봐 현실로 돌아오시라고 워밍업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주제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강의를 하셨는데 맨날 교실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이런 무대, 커다란 무대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앞에 놓고 강의를 하니까 어떠신가요? 소감이? 예, 일단은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요. 사실은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추운 겨울에 햇빛이 많지 않던 시절에 날짜를 하나 잡아가지고 빛의 축제를 벌였죠. 뭐 크리스마스도 원래는 그것이 태양을 기념하는 날이었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추운 겨울날 밤에 우리가 빛에 대해서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현대적인 의미에서 과학적인 어떤 축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 되게 멋있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김상옥 교수님 부담되시겠습니다. 좀 아이러니 같긴 하지만 이제 이렇게 강한 빛이 비추고 있어서 좀 저희가 오늘 빛의 주제긴 하지만 그 바람에 여러분이 잘 안 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관객과의 소통이 약해서 안타까운 점이 있긴 하지만 빛이 가리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빛의 현상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이 서로 보이진 않더라도 서로 교감을 나누면서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사실 이제 많이 해봐서 좀 괜찮아요 사실은. 아, 자신감. 네, 거의 준 연예인급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과학자도 그런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봐주시면 아마 TV에 많이 나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고 여기 써 있어가지고 했는데요. 이런 거 대본 같은 거 버리고 그냥 즉흥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더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써 있는 대로 하는 건 안 좋고요. 그래도 순서는 알아야 되니까 이거는 들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희가 이제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오늘 보셨잖아요. 일부 강극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연극과 강의를 결합한 걸 했고요. 신기한 포맷이었죠. 그 다음에 2부에 레이저 퍼포먼스를 보시면서 빛의 본질과 그 다음에 빛의 예술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지금 3부에서는 빛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가벼운 얘기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계속 지금 빛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길게 빛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정혜리 교수님, 빛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빛은 우선은 저한테는 그 우주를 연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죠. 조금 저렴한 버전으로 얘기하면 생계수단인가고요. 생계수단. 네. 근데 저에게 빛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라고 하시면은 저는 파장이 다양한 에너지의 파도 정도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아, 파장이 다양한 에너지의 파도. 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게 다 별빛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별빛을 통해서 지금 여기 생존하고 있고 별빛의 에너지를 음식의 형태로 전환시켜서 우리가 먹고 살고 있고 또 빅뱅 이론에 따르면 모든 물질이 또 빛에서 다 나오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빛은 우리를 여기에 존재하게 하는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물리학자의 입장에서 빛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물리학자한테는 빛이란 거는 맥스웰 방정식의 특별한 솔루션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면 싫어하시겠죠. 사실 그건데.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는 사실 그런가요? 네. 그 솔루션이 파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랫동안 파동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근데 안타깝게도 20세기가 시작되면서 빛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게 20세기 모든 물리학의 혁명을 이끌었기 때문에 빛의 어떤 야누스적, 이중성 얘기라는 건데 야누스적인 본성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결국 빛이라는 걸 파고들면 결국은 이제 쭉쭉쭉 들어가서 빛의 이중성과 결국 양자역학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양자역학 어렵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넘사벽 천재인 아인슈타인도 참 양자역학을 이해하기 힘들어서 괴로웠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오늘 양자역학을 이해 못하신 것 그 분이 계신다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아인슈타인도 못했다고 하는데 뭐 사실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1부에서 강극에서 저희한테 진행을 해주셨던 세 분의 배우 기억하시나요? 그분들 배우라는 거 믿으시겠어요? 도대체 그 어려운 대사라고 해야 되나? 물리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전 정말 신기하거든요. 그분을 저희는 과학 전달자라고 부릅니다.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라고 하거든요. 이분들을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 세 분의 양자역학에 대한 아인슈타인과 보어의 논쟁을 한번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자,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인물들이 모였던 정모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솔베이 학회인데요. 벨기에 사업가 어니스트 솔베이가 1911년부터 후원해서 제5차에 걸쳐 이루어진 정모입니다. 그 중에서도 1927년 제5차 솔베이 학회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참석을 하는데요. 이 사진에 있는 인물 중 무려 17명이 노벨상을 탄다고 합니다. 바로 이 회의에서 아인슈타인과 보어가 격돌합니다. 저는 48살의 아인슈타인입니다. 아까 1부에 나왔던 파동 아닙니다. 천재 아인슈타인입니다. 저기 제 앙숙 보어가 등장하는군요. 저는 42살의 보어입니다. 1부에 나왔던 이중 아닙니다. 저는 양자역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전자는 측정하기 전까지는 여러 곳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소리나 물결의 파동처럼요. 아니, 그럼 우리가 관측하기 전에는 전자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말입니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가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은 떠있기도 하고 안 떠있기도 하고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우리가 관측하기 전에는 죽어있기도 하고 살아있기도 하고 뭐 그런다는 건가요? 예, 고양이는 살았기도 하고 죽었기도 합니다. 두 개의 상태가 확률적으로 중첩되어 있는 거죠. 이거 모르시겠어요? 아인슈타인 박사님, 이제 그만 양자를 인정하시죠? 말도 안 돼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아요. 아인슈타인 박사님, 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세요. 아유, 속상해 죽겠네. 나도. 정말 창피합니다. 네, 솔베이 학회에서 네, 박수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진짜 빵빵하신, 진짜 오프라인 모임 중에 저만큼 빵빵한 노벨상 17명, 와 대단한데. 근데 김상욱 교수님, 실제로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물론 한글로 얘기했을 것 같진 않고, 어떻게 됐을까요? 우선 지금 같으면 저런 국제학회가 열리면 다 영어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 못하면 되게 힘들어요, 살아남기가, 과학자 사회에서. 근데 그 자료를 찾아보면 저 당시에 저 솔베이 학회에서는 세 가지 언어를 공용으로 썼다 그럽니다. 3개 국어? 3개 국어. 그래서 영어, 프랑스어, 다음에 독일어를 썼고요. 그 학회를 주관했던 로렌츠라는 사람은 3개 국어를 모두 다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다 그걸 세 언어로 모두 다 진행을 했다 그러고요. 다른 분들이 이제 발표할 때는 각자 자기가 편한 언어로 발표를 했고 토론을 할 때는 물론 자유롭게 자기 언어로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도와주기도 하고 슈레딩거는 뭐 영어를 잘했는지 원래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영어로 했다 그러고요. 보름하고 하이젠베르크는 독일어로 했는데 나중에 한 짧게 자기의 발표를 영어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하세요? 타임머신이라도? 어제 찾아봤죠. 어디를? 아니 그런 기록이 있나요? 그걸 잘 찾으면 됩니다. 잘 찾으면 잘 된답니다. 잘 찾으면. 근데 그런 거 전문 아니세요? 빅데이터 이런 거? 구글. 네, 저는 오늘 패널로 나온 게 아니라 MC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저한테 하시면 안 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 파고들면 보시는 것처럼 정말 어려운 양자역학.
그런 이중성, 진짜 둘이 다투는 거 보니까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 많이들 하셨잖아요. 웨이비클, 화동과 입자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정말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워지고 끝에 가면 막 철학도 나오고 막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양자역학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좀 쉬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좋아하는 하늘의 빛, 별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제가 별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과학자가 된 이유가 별을 보고입니다. 어렸을 때 별을 보고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그래가지고 과학자가 되야겠다라는 꿈을 가졌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요즘은 별 보기가 참 힘들잖아요. 밝기도 밝고 뭐 먼지도 있고 그래가지고 안 보여서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과학자를 꿈꾸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별을 많이 보시고 과학자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광고 멘트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윤상철 교수님께서 우리는 결국 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천문학자로서 동의하시나요, 정혜리 교수님? 뭐 별 안에서 만든 그 원자로부터 우리가 생긴 거기 때문에 저는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하늘의 빛이 사실 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도 그 빛에도 다양한 파장이 존재하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파장은 굉장히 일부인 거고요. 그래서 다른 색안경을 끼고 보면 하늘에 굉장히 다양한 그 우주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주 멀리 있는 그런 은하들의 중심 빛을 볼 수 있다든가 블랙홀에서 나오는 빛을 볼 수 있다든가 아니면은 에너지가 굉장히 큰 속도가 큰 그런 입자들이 막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색안경을 끼고 보면은 하늘의 빛이 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윤 교수님 맞는 얘기인 것 같으세요? 아, 제가 싸움을 붙이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싸우셔도 됩니다. 뭐. 네. 예, 당연히 맞는 얘기일 수밖에 없고요. 하늘에 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별을 만드는 물질들, 흔히 뭐 성간 물질들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 많은 것들이 먼지의 형태로도 있죠. 뭐 지구상에 있는 뭐 미세먼지 얘기 많이 하는데 미세먼지보다도 훨씬 더 사이즈가 작은 초미세먼지들이 우주 공간에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모이다 보면 행성도 되고 혜성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행성 얘기가 나와서 제가 오늘 우연히 이제 과학 뉴스를 찾아봤는데 거기 보니까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그거 아시죠?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일렬로 나열돼가지고 한 화면에서 한 하늘에서 볼 수 있는 우주 쇼가 된다고 하는데 알고 계셨나요? 아니, 전 처음 듣습니다. 아, 천문학과 맞으세요? 정혜리 교수님 알고 계셨나요? 저희가 맨날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요즘은 컴퓨터로 보고 살아서요.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전갈자리인데 그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전갈자리는 어디 있는지 알아요? 어디 있는지. 네. 그건 여름에 뜨고요. 아, 여름에. 네. 예. 네. 근데 그 저희가 별자리를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별자리는 모르신답니다. 근데 어쨌든 수금지와 목토까지가 한 화면에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번 달 말부터 4달 초까지 있다고 하니까 하늘을 다시 한번 보시고 과학의 꿈을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과학 티를 많이 내는 것 같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네. 너무 티내는 것 같아서 조금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가 네. 생물학자한테 이 식물이 뭐예요? 물어보면 모른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일은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식물학자들 맨날 이 꽃이 뭐냐고 물어본다고 맨날 투덜거립니다. 다 아는 게 아니니까. 교수님은 사실... 힉스 입자가 뭔지 아세요? 빨리 지나가야 돼요. 아, 그렇군요. 예. 역시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각자의 한계는 존재한 건 거니까 한계는 한계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까지 갔으니까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아서 사실 하늘에 떠다니는 빛이 있다면 지구로 오는 빛도 있을 테니까 일단 지구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지구로 와서 지구에 있는 빛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직접 쓸 수 있는 응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뭐 여기에 이제 카우스 강연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메타물질, 뭐 광합성, 그 다음에 레이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는 강연을 보셔서 알 수 있고 못 보신 분들은 카우스 사이트에 가시면 강연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딱딱한 얘기가 아니라 조금은 재미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 특히나 제가 이제 공상과학 영어를 좋아하는데 요즘 스타워즈 개봉한 거 아시죠? 스타워즈에서 빛 하면 먼저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광선검. 멋있거든요. 그거 하나 갖고 싶거든요. 광선검 만들 수 있나요? 물리학자 김상옥 교수님. 한마디로 할 수 있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사실 그 질문은 워낙 유명한 질문이라 물론 그때 얘기하는 광선검의 광이 빛광자라면 안 되는 네? 거죠. 그 질문은 사실 그 많은 뉴스페이퍼에서 많이 다뤘었고요. 노벨상 수상자인 윌책한테도 그 질문을 하거든요. 윌책이 단 한 단어로 답을 하겠다 그러고 임파서블 딱 얘기합니다. 임파서블, 불가능. 왜냐하면 빛은 그 여기도 나오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키면 계속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광선검이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것처럼 유한한 길이를 가져야 되는 거라면은 거울을 어딘가 놔야 되는데 거울을 띄워야 된다는 얘기죠. 아, 공중에. 예, 알른이 죽죠. 그걸 하느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론 광선검은 아니지만 광선을 아주 강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하이파워 레이저를 만들면은 강한 광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광선검의 용도가 사람을 뭐 죽이는 거거나 그런 파괴하거나 그런 용도라면은 광선총으로 하면 되긴 되죠. 아, 광선총. 총은 네. 되죠. 하지만 이제 안타까운 거는 저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바로 제다이들이 광선검을 들고 징징징징 네. 싸워대는데 이제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빛은 서로 간에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냥 서로 검을 휘두르면 그냥 서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통과하는 예, 징징은 아니고 뻥이군요. 그러니까 스타워즈는 피해야죠. 그게 하이파워 레이저라면 피해야지. 그러니까 안타깝죠. 아까 레이저 쇼를 보니까 실제로 정말 멀리 나가더라고요. 쭉 나가는 거 보니까 요다 광선검은 되게 짧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건 거네요. 결과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근데 자꾸 이렇게 물리학자한테 이게 비호감 질문만 던지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좀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언제나 네. 우리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해서 이렇게 욕 먹는 입장을 위해서 되는 걸 그럼 다른 걸 생각해 볼까요? 스타워즈에 보시면 원래 제일 처음에 했었던 그 4편이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R2D2가 레아 공주의 홀로그램을 딱 띄워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있었었는데 홀로그램은 가능한가요? 그럼 정현희 교수님? 자꾸만 물리학자만 물어본다고 하니까. 네. 네 어느 정도는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일단 그 홀로그램이 뭔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보통 보시는 사진에서 이게 입체적으로 안 보이고 평면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빛의 중요한 성질 중에서 위상이라고 하는 그 성질이 빠져서이거든요. 아까 배우셨겠지만 빛의 진폭이나 아니면은 파장 이런 성질이 있는데 거기 위상이라고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요. 이게 3차원적으로 보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레이저쇼에 나온 그런 빛들을 섞어서 간섭을 시켜서 그 위상 차를 이용을 하면 3차원적으로 보이게 어떤 그 깊이를 더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홀로그래피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영상을 홀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의학에서도 그 사람 의학이요? 예, 예, 내부 구조를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진단을 하기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많이 쓰는 이제 면적이 있는 전파 망원경 안테나죠. 안테나가 빛에 대해서 얼마나 고르게 반응하는지가 이제 안테나의 중요한 그 성질인데 그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위상과 그 빛의 정보를 얼마나 골고루 잘 반응을 하는지를 측정하는 기술을 홀로그래피 안테나 홀로그래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응용이 돼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영화에 나온 그런 거 말고 실제로 실제 연구에서도 그게 사용이 되고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신다는. 예. 아. 근데 아이언맨에서 이렇게 멋있는 수트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막 치워가지고 설계하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허공에 예. 이렇게 하는 거. 예. 예. 거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네 그거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갖고 싶은 게 많아서 아이언맨 슈트도 갖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겠죠? 나한테 안 되는 것만 물어봐. 안 되는 걸 되는 게 하는 게 이제 과학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과학도 분들이 하나 만들어 주시면 제가 1번으로 사겠습니다. 예, 한번 쓰면 좋겠고요. 자, 지금 이제 그 지구까지 끌고 왔는데 공간적으로 끌고 왔거든요. 오늘 주제가 색 즉시 공이잖아요. 공간 얘기를 했으니 이제 시간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그럼 이제 시간적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빛의 미래라고 미래의 빛에 대해서는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가. 여기 보니까 이제 많은 과학도들, 예비 과학도들, 아까 제가 열심히 꼬시고 있는 과학도들 있는 것 같은데 학생들을 위해서 앞으로 그러면 어떤 빛의 연구가 있을지 학생들이 관심 가질 만한 혹시 알겠습니까? 여기서 어떤 학생들이 그거 딱 해가지고 노벨상을 타게 되는 멋있는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한 빛의 미래 연구에 대해서 뭐 본인 관련된 연구도 괜찮고요. 아니면 일반적인 연구에 대해서 조금 전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 교수님. 예, 여기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와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과정에 된다면 이런 연구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계 행성체에 과연 생명체가 존재하는가 아닌가 그것을 알아내는 방법이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외계 행성을 찾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테크닉을 요구하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상당히 많은 외계 행성체를 찾았고요. 이제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지구와 같은 외계 행성체를 많이 찾았는데 과연 그 외계 행성체, 지구형 행성의 대기가 과연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가 이것이 이제 다음 단계의 연구 주제예요. 그걸 연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행성이 어떤 별 앞을 지나갈 때 별빛이 대기를 통과하면
대기에 있는 분자들이 별빛을 흡수할 수가 있어요. 아까 양자도약을 통한 흡수선 보여드렸죠. 그러한 흡수선이 행성의 대기를 통해서도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굉장히 정밀한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러나 그러한 흡수선들을 분석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생명체와 관련된 유기분자 혹은 뭐 메탄가스 같은 생명체의 활동과 관련된 분자가 만일 발견이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저 행성계에는 어쩌면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도전적인 연구 주제이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반드시 해낼 수 있고 해내야만 하는 연구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중요한 연구 주제는 태초로 가는 거죠. 빅뱅 직후에 어떤 별들이 최초의 별들, 첫 번째 별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런 별들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초기 우주의 우주의 변화의 양상이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아직은 우리가 그 별의 성질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성능이 좋은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빅뱅 직후에 만들어졌던 첫 번째 별이 폭발하는 순간에 굉장히 밝은 빛을 만들어내죠. 초신성을 통해서 그러한 폭발의 순간을 관찰하는 걸 통해서 초기 우주를 탐사하는 일, 그런 것도 굉장히 도전적인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우주의 역사. 지난번 기원에서도 그렇고 우주 얘기를 할 때 보면 항상 빅뱅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빅뱅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빅뱅의 그 최근 곡 뱅뱅뱅의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1억 뷰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타스틱 베이비는 거의 2억 뷰에 달한다고 하는 빅뱅 사랑합니다. 예. 화이팅 하세요. 예. 저도 빅뱅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예. 정혜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윤성철 교수님께서 그 이제 미래의 도전적인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장비를 갖추면은 저런 도전적인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빛을 많이 모으고 자세히 보는 그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빛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그러니까 전파 쪽에서는 파도를 다루는 거고요. 저기 에너지가 굉장히 크고 파장이 짧은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포톤을 다루는 입자를 다루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그런 기술들이 좋은 망원경을 만들어내고 더 큰 망원경을 만들어서 저런 과제를 해결을 할 수 있겠죠. 네. 네, 김상욱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그 주제였던 빛과 양자역학의 국한에서만 얘기해 본다면 최근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빛의 입자성, 즉 광자라는 것을 하나를 만들어서 제어하고 그걸 측정하는 그런 기술을 얻으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달리 빛의 입자성, 빛의 입자는 이런 그 공이나 이런 당구공 같은 거랑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광자를 만드는 게 사실은 불가능해요. 원칙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테크닉을 써야 되는데요. 그래서 단일 광자 제어 기술이 아마 조만간 중요한 문제가 될 거고요. 좀 더 큰 이제 스코프로 물리학자니까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빛이 낳은 중요한 두 개의 그 아들, 딸이 있습니다. 즉 20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양자역학 그리고 상대성 이론 모두가 다 물리학의 큰 혁명을 이룬 것들인데 이 모두가 다 빛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빛의 속도에 대한 문제에서 특상대론이 나오고 특상대론을 일반화시킨 게 일반상대론이고요. 그다음에 그 양자역학이 그 빛의 이중성에서 나온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개의 분야가 서로 정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이런 비유를 드는데요. 물리학자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은 오늘 여기서 했던 연극 배우들이 무대에서 연극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대가 있고 여기에 움직이는 배우가 있고 관객이 있죠. 무대는 물리학자한테 시공간이고요. 다음에 관객은 여러분이고 관측자고 다음에 배우들은 원자입니다. 자 그런데 원자가 움직이면 즉 그 배우가 움직이면 무대가 변하죠. 그게 상대론이고요. 그다음에 관측 즉 관객이 이 배우를 보면 배우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게 양자역학입니다. 문제는 나머지 남은 것도 다 이 세 가지가 다 한꺼번에 기술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 두 가지밖에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일명 통일장 이론 또는 양자 중력 이론 이것을 아마 조만간 빨리 이 모두가 다 빛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물리학자의 큰 양자와 상대론을 결합시켜서 결혼을 시키자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빨리 아이를 봐야 되겠죠. 빨리 아이를 네, 출산 문제 네,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